안녕하세요. 포톡입니다. 오늘 제가 고장 수리가 온 것은 바로 둘째 딸의 킥보드입니다. 킥보드를 한번 직접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스쿠터 요 제품인데 요거 애들이 많이 타더라고요. 21세기 스쿠터 요거 부석을 제가 지금 어디가 고장났냐면 여기 앞에 여기 부석이 없어지고 뒤에 브레이크가 없었어요. 아, 신발이 하나 있네. 요거를 제가 요 부석을 어디서 파냐면 옥션에 들어가셔서 필템이라고 치시면요 필템 필수템 그러면 그쪽에 가면 요 부속을 이렇게 낱개로 이렇게 다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빅토리녹스 스피릿이라는 요 툴입니다. 요거는 기존에 있는 그 맥가이버 칼 모양하고 좀 다르게 요거는 좀 약간 진짜 좀 도구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이게 아주 탄탄한 겁니다. 일단 제가 한번 여기서 제가 요 밑 뒤에를 뺄 건데 예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거를 풀러볼 겁니다. 내 핸드폰 좀 갖다 줘. 딸내미 하나 풀고 두 개 풀고 예. 근데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지? 예, 그럼요. 있어봐. 나 여기서 잘 나오는지 봐. 하고 보고 있어. 요 너트들은 요건 더러워질까봐 현관에서 좀 작업을 하겠습니다. 안에 놔두세요. 내가 몰래 빼는 거야. 세 개. 원래 이거 몰래 빼는 거야? 예. 예, 이게 지금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지금 풀르고 있습니다. 이걸 풀르고 예. 여기 아주 뭐 공구가 아주 탄탄하고 아주 요렇게 이런 데 쓸 때 아주 참 좋아요. 참 여기 지금 잘 나오고 있나 모르겠네. 예. 이렇게 해서 예, 풀렀고 요걸 풀른 다음에 어디를 풀어야 되냐면 저도 지금 봐야 되는데 여기 어디냐 여기가 아니고 요 앞쪽에 어디를 풀으라 그랬는데 한번 볼게요. 그리고 요 한번 있어봐. 어디죠? 요건가? 있어봐. 여기 봤을 때 어디야? 여기 보이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 거꾸로 뒤집었을 때 요 두 개를 여기하고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예, 풀어지네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해서 요쪽도 이게 깜깜, 이게 현관이다 보니까 현관 등이 없어가지고 깜깜하네요. 예, 또 풀어봅니다. 돌리고. 이제 봄이 되면 딸내미가 요것도 이제 열심히 탈 거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면서 이게 자세가 잘 안 나오는데 하면서 이렇게 풀려는 중입니다. 풀렸어요.
여기서 또 좋은 게 집게로 딱 바꿔서 집게로 바꿔서 이걸 이렇게 한번 예. 아, 이모 역시 다른 게 아니라 껌껌해가지고 문제네 이게. 아씨, 요게 틈에 다 박혀가지고 이게 빠졌어요. 하나 빠졌고 여기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둘 거고요. 또 하나가 요 틈에 있는 게. 예. 빠졌어요. 여기 두 개가 빠졌고 이제 여기 뺐기 때문에 요 상판이 이제 들릴 거예요. 상판을 한번 들어볼게요. 상판이 됐어요. 아 맞아요. 요렇게 해서 상판이 들렸어요. 이제 여기 요 보이시죠? 여기 부러진 거거든요. 지금 부러진 부서가 어딨어. 예. 그 부러진 부서가 여기 있고, 따님이 저 밑에 가면 저기 박스 있어요. 저기, 레고 옆에. 요게 여기서 탁 부러져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박스 있어요. 요걸 한번 풀어볼게요. 으이차. 맞아요. 요거를 한번 또 힘을 내서. 예. 힘을 내서 풀어볼게요. 쉬운. 하나, 둘. 하나 둘 얘네들은 하나 둘 아 이게 요게 3,000원인가 예 부족이 3,000원인가 제가 샀어요. 그 주세요. 잠깐만. 예 좀 요거 제가 산 건데 한번 볼게요. 칼 어디 갔냐? 요게 칼 나와라 뚝딱 해서 이렇게 부속이 맞게 왔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예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샀는데 잘 왔어요. 색깔이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딸내미가 핑크색이기 때문에 그 색깔 맞춤을 하기 위해서 핑크색을 샀고 요거 이제 앞에 요 핸들 레버가 빠져가지고 요게 2,000원인가 저걸 샀어요. 제가 요거를 빠졌길래 그래서 이렇게 이걸 한번 다시 달아보겠습니다. 요거를 브레이크를 달고 아까 요렇게 해서 드라이버는 안 들어있으니까 이거 분실하지 않게 좀 조심을 해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좋아요. 잘 돼요. 아주까지는 아주 순조롭게 21세기 킥보드를 아주 제가 잘 고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요게 자주 부러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혹시나 아이들이 21세기 타다가 이렇게 고장 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부속 사서 이렇게 고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생각보다 잘 돼 있어요. 됐어 봐. 요거는 아니고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조립은 역순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역순인데 여기 이제 앞에 달렸던 게 좀 큰 거고 요 바닥에 있던 애들이 좀 작아요. 앞에 있던 게 크고 좀 요 바닥에 있던 애들이 좀 작아요. 그럼 여기 아까 제가 요거를 뒤집어서 아까 어디였죠? 여기 뒤집어서 저기 보이네요. 여기 다시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자. 여기 좋아요. 맞았어요. 이거 피고
이게 상판하고 하판을 이제 붙이는 역할을 하는 붙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떨어지면 안 되니까 최대한 힘을 줘서 한번 붙여봤어요. 됐고 잘 붙은 것 같아요. 다음에 한 번 더. 자, 좋았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 좋아요. 두 개가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네. 더 돌아가는데 최대한 돌려서 이게 킥보드는 이게 잘 안 박아두면 이렇게 진동이 계속 있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볼트나 이런 것들이 풀릴 수 있기 때문에 꽉 좀 박아 보겠습니다. 플라스틱이 깨지지 않도록 그래도 예, 된 것 같아요. 한 번 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아, 됐습니다. 이제 아, 이쪽이 더 들어가네. 됐어요. 이제 요거는 뭐 다 이제 다 고쳤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요거를 하판에 있는 요걸 하나 또 봐봐. 이렇게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휴, 그래도 이 정도면 쉽게 끝났네요. 들어가지? 어허, 이거 하나가 헛도는데요, 이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전문용으로 야마라 그러나요? 요게 좀 나가버렸는데. 어허, 이게. 하나, 둘, 하나, 네, 여기는 딱 들어갔고. 이쪽도, 여기, 이럴 때는 또, 하나, 둘. 여기도 딱 맞고. 또 어디 있을까요? 두 개가 두 개 어디 갔지? 여기도 하나 떨어져 있네요. 그쵸. 어우씨, 이게 드라이버 몇 개 안 했는데 손이 좀 떨리네요. 시원하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 전동 드릴도 사실 제 집에 있는데 제가 이거 두 개. 이게 왜 저기서 나오지? 두 개가? 지나면 안 되는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됐어요. 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박아볼게요. 하나, 둘. 아, 이쪽이 좀 빠지진 않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본드로 한번 다시. 한번.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브레이크가 됐나. 브레이크가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요건데 요거는 뭐 누워서 이거는 뭐 식은 죽 먹기죠. 이렇게 해서 여기 앞에 이제 요게 홈이 있으니까 요거를 홈에 맞춰서 끼워 볼게요. 이렇게 해서 옳지. 와, 이렇게 안 들어가지. 뿌야, 됐어요. 예. 핫. 홈에 맞추고. 아이고. 이게 어떻게 돼 있었지? 갑자기 헷갈리는데. 이제 너 어떻게 돼 있었니? 요게 요렇게 돼 있었나 보다. 요렇게 해서 홈에 맞춰서 여기 해서 해서 봐요. 이거 왜 갑자기 헷갈리냐. 갑자기 제가 요렇게 했구나.
요렇게. 아, 갑자기 바보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요렇게 해서, 아, 얘가 왜 갑자기 막판에 속을 썩일까요? 됐어. 돌려. 돌려서, 아, 이제 안 맞았네요. 잘 보자. 어허이. 제발, 왜 이렇게. 얘가 속을 썩이지? 쉬운 줄 알았더니 쉽지만 않았네요. 이렇게 해서, 아, 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핸들이 빠지지 않도록 요거를 손으로 조여가지고, 여기가 이제 육모렌치 들어가야 되는데 손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클립을 껴주면, 예, 다시 딱 하면 조금 더 조여볼까요? 좋았어. 하나, 헛, 둘, 헛, 딱. 아, 요게 지금 약간 요게 안에 이게 부서져가지고 요게 잘 볼트가 안 들어가고 있어요. 이럴 때는 제가 요 가끔 이렇게 써먹는 방법이 있는데 요게 될까 모르겠네요. 요거를 나무젓가락을 해서 요 안에 이제 틈에 좀 넣을 텐데 요게 좀 너무 크니까 요걸 좀 잘라서, 으차! 발 치우세요. 요거를 이렇게 좀 잘라서 요 안에 한번 좀 넣어서 넣으면은 요게 된 것 같아요. 잠시만 보자. 요걸로 하서고, 요거를 해서 요걸 나무를 좀 더 넣어야 되나? 그래서 조금만 더 넣어볼게요. 된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 좀 약한데요. 약하고 조금 나무를 좀 더 넣어볼게요. 나무를 아, 이게 작업을 말하면서 처음 해봤더니 이게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심하네요. 이거 그냥 혼자 집중하면서 하다가 이렇게 해보니까 힘들어요. 요거를 해서, 네, 요거를 제가 한번 나무를 좀 더 큰 거로 해가지고 한번 이게 넣어가지고 끝을 잘라가지고 이게 뭐 힘을 얼마나 받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휴. 그래서 좀 빈틈없게 이렇게 막아주고 나무젓가락으로, 나무젓가락이 요럴 때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볼트를 갖고 와서 한번 짜. 아, 아주 괜찮아요. 잘 들어가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딱 멈추는 거 보이죠? 좋은 아주 나무젓가락을 활용해서 아주 요 잘 썼어요. 예, 이제 다시 한번 완벽한 21세기 스쿠터가 됐습니다.